자, 상당한 공방이 좀 있습니다, 현재. 좁은 박스권 안에서 올라가려니까 밀리고, 밀리면 올라오고, 상당한 박스권인데요. 자, 아직까지 잘, 방향성 없이, 자, 짧게 보면 우상향 틀어놨는데, 위에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자꾸 튕겨 내려오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상승으로 확실하게 틀어내는 것이고, 틀어내는 것이겠고요. 밑으로 또 처지면 좀 왔다 갔다. 여기 일봉상 보면 조금 큰 음봉 다음에 조금 저항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한번 딱 치고 내려올 때 욕심을 좀덜 부려야 되는데 적당히 챙기고 그냥 마무리하면 딱 끝나는 것인데 자, 욕심을 좀 부렸더니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현재 뭐 19연승 진행 중이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뭐.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밑으로 깨고 내려갑니다. 공방이 있다가 처지거나 올라가면 그쪽 방향이거든요. 오래 기다렸는데요. 일단 밑으로 배팅되어 있는데 치고 내려갑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1220달러 수익. 자, 비중 확 줄였습니다. 이제 뭐 적당히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자, 1413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끌어봐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큰 공방이 있었고 좀 힘들었어요, 오늘. 자, 1900달러 수익까지 갔다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얼마 벌었었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말자 그랬죠. 날짜를 이제 한번 조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연승으로 43,000달러 수익. 오늘도 연승 추가하면서 수익 낸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국 선물 진행 상황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자, 의외로 SLR 보완적 레버리지 그죠? 비율 완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했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 좀 드렸어요. 시장은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자,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말고요. 대중은요. 미국 채금리가 막 흔들리니까 주식시장 흔들릴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선물 옵션 쪽이나 이런 쪽에는 아마 하방 베팅이 상당히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반등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더 강하게 반등하죠. 자, 나스닥이 아무래도 매도가 많이 돼 있을 거거든요. 선물이라든지 옵션,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쪽. 자, 그렇다면 그쪽을
견제하는 세력이 반대 포지션 죽여버리려고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또 그렇게 전해집니다. 미국채 금리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SLR 규제 완화 이 부분 연장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은행권에서는 조금 준비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뉴스들도 있는데요.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자, 그건 차치하고요. 시장이 나스닥이 더 흔들흔들하면서 먼저 크게 빠졌는데 반등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챙겨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미국채 금리하고 유럽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0.34% 상승, 프랑스는 0.34% 하락, 독일은 0.33% 상승.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695로 고점 대비 1.79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처져 있습니다만 하락하다 조금 반등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무관하게 나스닥은 강하게 간다는 것이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여타 다른 아시아권보다 비교적 양호한 모습 보였고요. 니케이가 2% 빠졌었고요. 자, 그러한 부분은 중국이 비교적 양호하게 1%대 반등하니까 우리나라는 니케이보다는 중국을 완전 추종한다. 중국과 미국 선물을 추종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교적 견조하게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했다는 것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저항들을 다 돌파하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매도가 연속해서 나오는 반면에 코스닥은 전일 외국인 전전일이죠. 전일은 오늘은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코스닥에 조금 더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밤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 같이 좀 참여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주요 업종군들 간단하게만 체크해 보자면 전기전자는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쪽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 현대 위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철강주 상당히 이슈. 오늘 포스코가 미국 반덤핑 관세 41%에서 0.94%로 인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이 5%대 상승입니다. 20일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이니까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가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현대제철도 20일 인근에서 추가 매수했고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참 길고 긴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20일 돌파하니까 가만두지 않고 매수에 들어갔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상승폭의 61.8%까지 피보나치 조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역 헤드 앤드 숄더 스타일로 반등 시도 나오니까요. 여기만 보면 이중 바닥. 그죠? 여기까지 보면 역 헤드 앤드 숄더 스타일로 20일 돌파 시도 나오니까 매수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내일 살펴보도록 해요. 자,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전또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나잇.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